네, 안녕하십니까. 백선생입니다. 아, 오늘은 언박싱 시간이고요. 오늘은 많이들 하시는 네. 국뽕, 국뽕에 차오르는 그런 언박싱을 좀 해볼까 합니다. 국뽕 그러면 바로 아시겠지만 네. 이 친구입니다. 네. i20 네. W10 차량이에요. 현대 차량인데 벨킷에서 발매해줬죠? 발매해준 게 어딥니까? 그리고 이건 2020년 버전이고 네, 이건 19년 버전 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발매했죠. 아, 킷은 동일해 보이고요. 뭐 확실하게 봐야 알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뭐 이런 자잘한 해치 연결 부위 색깔만 다른 거죠. 그거 이외에는 스폰서 데칼이랑 네, 그런 게 달라 보입니다. 광고에는 뭐 라이트를 20년 버전에는 야간 주행용 라이트를 해놓고 19년 버전에는 안 달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차이인 줄 알았는데 둘다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9년식을 먼저 보도록 하지요. 근데 같을 거기 때문에 네, 뭐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뭐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라지웨이트의 i20이면 20년 버전에는 네, 그냥 N, N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차이로 보여요.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기분 나쁜 게 네, 여태까지는 다 이너박스에다 따로 바디를 넣어줬었는데 이렇게 넣어줬더라고요.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네, 이 바디가 눌리면서 네, 깨질 수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 해주세요. 꼭 미리 확인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얘는. 네. 일단 바디를 보죠. 네. 볼륨은 뭐, 네. 빵빵하게 나와 있네요. 빵빵하게. 참이 아이궁도 뭐. 국내 차량이지만 네. 현대 차량인데 네. 국내에서 볼 수가 없죠. 우리 현대 노조 아저씨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차량만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합의를 하셔가지고 i30N도 그렇고 이 i20도 그렇고 네. 국내 생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볼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네요. 네. 많이 봤으면 비교가 될 텐데. 어차피 그리고 뭐 이거 뭐 일반 차량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모양이 완전히 뭐 바뀌어 있어서 그리고 상당히 좀 딱딱하네요. 물렁물렁하지 않아 보여요. 하드해 보이고요. 이쁩니다. 역시 뭐 네. 이뻐 보입니다. 여전히 저기를 저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입니다. 왜 이런 박스를 해주지 않았는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런너는 장수가 꽤 많아요. 네. 런너 장수가 꽤 많은데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공관학부를 많이 한것 같아요. 대비해서 뭐 미리 뜯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라이트 부품이죠? 네, 들어있죠? 아, 너무 작아갖고 대시보드는 뭐 광이 반짝반짝 나네요. 그냥 다 그냥 유광 광택이 나게 사출들이 되어 있습니다. 베젤 부위 같고요. 시트도 그냥 반짝반짝하네요. 뭐 텍스처 같은 거는 뭐 아예 신경도 안쓴것 같아요, 애초에. 네. 애초에 텍스처는 네. 이게 뭔데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다 맨질맨질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시트가 두개 들어있는데, 네, 이쪽도 그냥 맨질맨질 빤딱빤딱합니다. 그냥. 그다음에 좌측 하부. 백히시 항상 이런 식이죠. 좌측 밑판이 있고 중간에 이런 식이 하나 있고 또 실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3중, 뭐 2중 이런 식으로 겹쳐서 하게끔 만들어 놓더라고요. 백히시는. 꾸미 많은 편이에요. 상당히 많은 편이고, 뭐 가격이 가격인지라, 네, 부품이 많은 거는 네, 뭐 당연해 보입니다. 보시면 또 부품이 하나 있죠. 이렇게 부피를 좀 부피가 그렇게 중요한가? CBM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박스도 작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널널하게 좀 만들지. 쿠션은 일체형으로 그냥 이렇게 뽑혀져 있고요. 쿠션 서스펜션들이랑 차체 하부 박스를 너무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 옛날에 하던 아시죠? 열었다가 꺼냈다가 다시 담으면 담겨지지 않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널널하게 담으면 안 돼요. 박스를 좀 키우면 되지. 무슨 세계 규격도 아니고 진짜. 여기는 네, 앞핸더 여기 나왔고요. 오버핸더 각종 작은 뭐 부품들 테라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어요. 미러랑 윙 부품들이 너무 작네요. 이사대에 맞나 싶을 정도로 작아요. 부품들은 점점 작아지고, 네. 제 눈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롤케이지. 많이 연약해 보여요. 상당히 얇네요.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굵기 자체도 많이 얇거든요. 물론 뭐 소재가 좋아졌으니까 얇게 해도 버텨주겠죠. 다음 또 프론트 립이랑 디퓨저랑 핸더 들어있습니다. 타공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주차도 없나요? 유심히 보질 않아서. 플랫 파츠는 이렇게 바깥에서 붙이게 되어 있고요. 투명도는 네, 좋아 보입니다. 일렁도 많이 없고요. 왜곡도 크게 없어 보이고요. 이 정도면 뭐 준수하죠. 다음에 타이어랑 몇 가지 있고, 네, 보스랑 뭐 바지 같은 거 연질 부품으로 들어있습니다. 칼이고요. 칼은 현대 물론 칼은 따로 바꿀게요. 자, 생겼는데 설을 그냥 풀리백 안에 아, 이층 들어있네. 안전벨트 뿐이고요.
요건 반사판 언박스 스티커를 넣어줬고, 이건 일장 마스킹용 실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왜 안 들어있나 했더니 표현이 왜 안 돼있다 했더니 이게 있네요. 역시나 예상했던 부분인데, 네 아이고 네, 어디처럼 네 데칼로 안 넣어주고 스테질로 하게 해줬죠. 데칼 붙이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이제 볼트랑 딱 필요한 것만 들어있네요. 네, 딱 필요한 정도만 에칭을 해줬고, 두껍진 않아요 에칭. 필요한 만큼만 이 정도만 딱 넣어서 일반 차량들도 발매해줬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너무 뭐 오버해서 이것저것 넣어주는 거 말고 딱 진짜 필요한 정도만 넣어주는 정도. 네, 다른 차량들도 좀 그랬으면 합니다. 20년형이랑은 제가 볼 때는 여기만 비교를 해봐도 그냥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왜냐면 부품도만 보면 네, 정크나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굳이 언박싱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형은 설명서만 열어보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설명서만 한번 떼서 볼게요. 20년형 설명서 몇 개인데? 네, 틀리네요. 20년형 설명서. 자, 이렇게 보면 네, 동일해 보입니다. 앞에 아까 20년형은 N이었기 때문에 스테인실 N이 들어가 있고, 19년형은 I20이라고 들어가 있는 차이하고, 네, 보시기에도 부품 차이는 없어 보이죠? 차이는 없어 보여요. 네, 스폰서 데칼만 차이가 네, 약간 있네요. 큰 차이도 아니에요. 보면 네, 살짝 틀리고 드라이브 여기 살짝 틀리고 네, 아주 조금씩 조금씩 다른 거네요. 19년, 20년을 해봐요. 같이 세워놓고 보면은 이거 독일 국기를 제외하면, 그리고 앞에 이 네, I20하고 N 그 차이를 빼놓고 나면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왜 이건 또 N이어야 되는데 I20이죠? 이거 설명서 밑에 적으죠? 네, 이거 설명서 밑입니다. 이 N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똑같이 I20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귀엽게 봐줘야죠. 20년형, 19년형 차이는 크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걸 사셔도 제일 가장 큰 차이는 앞쪽에 크게 차이 나는 건 요거랑 이쪽에 요 부분 인테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 그다음에 여기 그릴에 I20이냐 N이냐의 차이,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키 자체 뭐 구성이나 이런 건 차이가 없어요. 설명서는 뭐 보기는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이번엔 미스가 없는지 몰라요. 가끔씩 설명서 미스가 나서 AS 해주고 그러죠. 넣어주고 잘해놨네. 타미야 색상표를 기준으로 해놨네요. 이렇게 뭐 실차 참고용 사진 해주는 것도 좋죠. 설명서만 보면 네, 참 간단해 보이죠. 저 많은 부품들이 어디로 다 들어갈까 싶은 네? 이 많은 부품들이 어떻게 저 안에 다 저렇게 한 방에 다 들어갈까 싶은 그런 네 설명서에요. 근데 어떻게든 만들고 나면 다 들어간다. 자, 오늘은
네. 국뽕을 한 사발 들이킬 만한 네. 그런 티켓을 또 박싱을 해봤어요. 뭐 아카데미에서 내줬으면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끝자락에서 잠깐 한마디 하자면 이번에 브리샤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뭐 누구의 추억인지 모르겠고요. 정말 그런 뭐 추억이라면 지금 나이 또래나 뭐 세대에 맞으려면 차라리 스쿠프나 TV론 같은 게 나와주는 게 오히려 더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아카데미는 항상 응원을 하지만 이번에 브리샤는 도대체 누구의 추억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언젠간 뭐 이런 네, 국산 차량들이 국내 메이커에서 발매가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네, i20 이번에 발매됐으니까요. 한 대씩 구매하셔서 예쁘게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쌓아놓지만 마시고요. 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